태풍 미탁으로 대구 경북에서 6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울진군 울진읍에서 주택이 붕괴하면서 67살 강모 씨와 부인이 매몰돼 숨졌고 영덕군 축산면과 포항시 기북면 대곡리에서도 주택이 무너져 2명이 숨졌습니다. 또 포항 흥해읍과 성주군 대가면에서 2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고 포항 유계리 계곡에서 승용차 운전자 1명이 실종됐습니다. 농작물은 벼가 침수되거나 쓰러진 피해가 대부분인데 의성 33.5헥타르, 영양 11, 봉합 8.1헥타르를 포함해 11개 시군 603헥타르로 잠정 집계됐습니다.